순환에 대한 준비.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성자의 위대한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으로 올라가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느님 스스로 여러 차례 그에게 큰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는 이제 외아들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두려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쪽이 고통으로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다른 한편은 하느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느님께 확고한 희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명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면서 제물을 위해 사용할 칼은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는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의 성자 안에서 위대한 번제물을 바칠 계획을 갖고 계신 천상 성부께서는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완수하려던 순간 천사를 통해 그를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생하신 당신의 외아드님은 참된 제물을 온전히 바치심으로써 희생제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성자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아담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원하신 분은 바로 성부셨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그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큰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원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적 지혜를 통한 정의와 자비의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용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죄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악의를 상쇄하기 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함으로 신인이신 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니에서 성자에게 순환의 잔을 보내신 천상 성부께서는 성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은 모욕, 쇠사슬, 채찍질, 가시관, 사형선고, 끔찍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비탄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아드님에게 꼭 필요했던 위안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오로지 죄인에게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는 죄인의 참회의 눈물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성자는 피땀을 흘리시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하시지만 성부께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대사제가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 손을 순념소 위에 얹었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도록 숲속으로 보내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순념소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올려놓는 상징입니다.
성부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실제적으로 성자가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를 몰랐던 분이 큰 죄인처럼 하느님께 내동댕이 쳐진 사람처럼 굴욕을 당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정의와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부께서는 이렇게 번제물을 준비하셨고 마땅한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분노가 죄인인 인간을 거슬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성부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순념소와 어린 양의 번제물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 지음받으셨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언급했습니까? 그분의 모든 삶이 예언되었습니다. 탄생의 시간, 장소, 동방박사들, 헤로대의 증오 등 그리고 더 많이 예언된 것은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주님 순환 성금요일까지 그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배신당함과 채찍질, 모욕, 사형선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모든 광경이 세세히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성부께서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위한 성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갈바리아의 거대한 장면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땅에 뉘인 채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땅 위로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에 순양을 보내셨던 일이 그분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꿰뚫어 봅시다.